안녕하세요. 원조 랭리 신규 분양 전문팀 오경호 부동산 팀입니다. 매일매일 바뀌는 랭리의 성장 속도가 정말 감탄스러울 뿐인데요. 이번 가을에 새로이 랭리의 첫 선을 보이는 고층 콘도 프로젝트. 오늘은 오경호 부동산 랭리 팀이 그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지에 나와봤습니다.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200스트리트에서 82 에비뉴를 만났을 때 쭉 들어오시면 내년에 완공 예정인 라티머 하이츠 3차 루프탑 부지에 와 있는데요. 바로 옆을 보시면은 추후에 건설될 엘리멘트리 부지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라티머 빌리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염지 언니. 네, 안녕하세요, 제시카님. 아, 여기가 그 유명한 라티머 빌리지 내에 위치해 있는 호수공원이군요. 네, 잘 오셨습니다.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라티머 빌리지 안에 있는 호수공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. 네, 앞에 보이시는 빌딩 안에는 곧 오픈할 쇼룸이 준비 중입니다. 라티머 빌리지 안에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질 저층 콘도들이 있는데요. 그 밑에는 포트랭리에서 유명한 블랙스미스 베이커리가 들어올 예정이며 또 일식 레스토랑이나 피자집 등이 여러 가지 레스토랑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산책을 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현장에서 또 뵙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뵈요. 네. 이 타월 앳 라티머 하이츠 부지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현재 라티머 하이츠에 8동의 저층 콘도가 거의 다 분양이 되었고요. 앞으로 지어질 8동의 콘도가 있습니다.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부지가 총 6동의 콘도가 들어올 부지인데요. 그 중에 2동이 랭리에서 처음으로 지어질 고층 콘도 부지입니다. 우선은 두 동의 콘도가 들어올 정확한 부지를 설명드리면요, 201스트리트와 86에비뉴 선상에 지어질 예정입니다. 총 두 동의 고층 콘도는 사우스타워와 노스타워로 이루어지는데요, 앞으로 분양할 타워는 먼저 노스타워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. 노스타워는 총 34층으로 되어 있고요, 사우스타워는 2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유닛 분포를 보시면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다양하게 유닛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라티머 고층 콘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유닛에 주차장과 스토리지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고요. 에어컨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층 콘도와 다른 점입니다. 그리고 모든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EV 차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완공 예상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총 4동의 저층 콘도가 지금 보이시는 이쪽 편에 들어올 예정이고요. 또 16개의 시티홈 타운하우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. 16개의 시티홈 중 4유닛은 각 고층 타워에 붙어서 지어질 예정이고요. 나머지 8유닛은 단독적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. 그 외에 다양한 어메니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아주 편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또한 칼버스 버스 정류장과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교통으로도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라티머 현장 부지에 오니까 저도 분양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붙었는데요.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. 저도요. 자, 여러분께 오늘 현장 돌아보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과 추후에 개발될 부지를 보면서 정말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내드렸습니다. 네, 앞으로 있을 가을 분양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며 내 집 마련의 꿈, 좋은 투자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, 저희 오경호 부동산 팀과 함께 하시죠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